네, 오늘의 픽은 아르스메틱 시퀀스. 네, 시퀀스의 가장 기본형인 아르스메틱 시퀀스. 그 아르스메틱 시퀀스가 어딨지? 네, 요거 두개 가지고 일단 먼저 해볼게요. 지금 얘는 그러면 first term이 지금 얼마? 1. common difference가 4. so un은 여기 써 있듯이 first term plus n-1d. simplify 가자면 4n-3가 되고 100번째 term은 저기다가 100을 넣는 거죠. 근데 우리는 AI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암산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sum은 보시다시피 first term, last term, number of terms예요. first term 1, last term 397. 왜? 위에서 계산했으니까. over 2, number of terms. 이걸 계산해 주시면 바로 결과 값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이미 계산한 거에다 plus 1 divided 2 number of terms 이렇게 해주시면 네, total value가 나옵니다. 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